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얼른 모시고 바로 네. 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시간 다 됐네요.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는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힘들지 않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오늘 힘들어요? 아니요. 어제보다는 낫겠죠. 네, 어제보다는 좀. 오늘은 좀 플러스겠죠, 그래도? 출발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출발은. 코스피가 한 28포인트 정도. 근데 사실 어제도 뭐 예상은 괜찮았는데 시장이 또 안 좋게 끝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도 뭐 막판에 좀 밀린 건 아쉽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급락했다 좀 밑꼬리를 달면서 좀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해줬고 이제 야간 선물지수도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일단 국내 증시는 일단 1분 남았지만요.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지금 영업이익은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지금 15조,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네. 13.8조 정도. 13.8? 네. 근데 아마 일회성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뭐 요새 그래요? 4분기는 항상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코멘트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미달을 했는지는 좀 일단은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가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2%. 예. 좀 급등세로 좀 출발할 것 같네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보다 그러니까 사실 4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은 오히려 실적 좀 하락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일단 출발만 봐서는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긴장합시다.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응? 자 이제 시장은 출발했고요.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각각 1% 이상씩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S오일이 출발이 제일 좋은데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S오일이 3.5% 반등을 했고 LG화학이 70만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1.7%. 70만원이요? 네, 예, 넘어섰어요. 다시 지금 요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1.5% 올랐고 어제 이제 급락했던 그 하이브가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쌍용 CN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다 고르게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한진칼이 2% 정도 빠졌고요. 네. 뭐 한미사이언스나 어제 포스코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3%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출발이 좀 양호한 상태라서 플러스 14포인트 2,934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0.48%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더 상승폭은 좋은데요.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0.8% 정도 일단 오늘 상승세로 좋은 모습을 일단 코스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네. 시총 상위 기업들 어제 이제 급락했던 가장 많이 크게 빠졌던 게 이제 게임주인데 오늘은 펄어비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컴투스, 위메이드, 펄어비스, SM. 그러니까 어제 낙폭이 컸던 성장주들이 일단 오늘 오전에는 다 일제히 반등을 되돌리는군요. 예. 그래서 어제랑 이제 좀 반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예. 코스닥도 다시 1000포인트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어제 뭐 거의 3% 가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아우, 연초부터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장중에는 뭐 대형 연기금 그 저 뭡니까 환매라든지 뭐 그다음에 재투자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통상 다시 사는데 네. 그걸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환율이 보통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이 파는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851억 오늘 오전장 사고 있고 어제도 1800억 샀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도 좀 매도인데 금융 투자가 664억 어제 많이 팔았던 연기금도 오늘 또 팔고 있습니다. 240억 정도. 그래서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순매수를 배당락 이후로는 꾸준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거의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뭐
데이터만 보면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들이 71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화학 업종을 210억.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을 집중 매수하고 있어요. 이 두 개 기업을. LG화학은 왜 그런 겁니까? LG화학은 일단 미리 좀 선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LG 에너지 네. 솔루션 때문에. 네. 근데 기업 가치 아무리 계산해도 60만 원은 엄청난 좀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감안해도. 근데 이제 낙폭과대. 네, 너무 낙폭이 컸고 또 최근에 뭐 국내 배터리 회사들의 뭐 경쟁력이 또 올라간다. 뭐 아까 잠깐 기사를 보니까 노스볼트가 스웨덴의 그 스웨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폭스바겐의 자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지분 네.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이쪽 이용해서 맞아요. 내재화하겠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품질이 안 좋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 업체로 컨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온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 쓸 수가 없구나, 노스. 네, 좀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지나. 아, 노스. 노스. 아, 쓸 수가 없다. 노스. 모서. 네. 모스. 괜찮았지? 네, 모스. 네, 모스입니다. 노스는. 노스. 네. 노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배터리 시장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네. 좋게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그 두 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일단 좀 담는 그런 수급 특징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파는 쪽은 여전히 뭐 서비스 업종. 오늘은 좀 포스콘 좀 파는 것 같아요. 철강주는 일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반도체 대표주가 오늘 좋고요. DB하이텍이 3.8%, 하이닉스가 2%, 삼성전자가 1.3%. 그래서 반도체 생산하는 3인방이 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교육업체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낙폭과대에서 오늘은 좀 벗어나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똑같이 오늘 정유업체들 SOIL이 4.5% 정도 반등하고 있고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CES가 이제 오늘 종료가 될 텐데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폰 관련주 또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뭐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충격은 좀 벗어났어요. 일단 예. 어제랑은 좀 반대네요. 예. 현대중공업, 현대위포 같은 거 좀 2%대 빠져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거의 2%대 오르고 예. 예. 서로 이제 좀 시속 게임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조선, 철강 쪽은 좀 밀리고 네. 통신이나 이런 것도 좀 밀리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성장주는 반대로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8포인트 정도 양시장 모두 다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프로님 왜 이렇게 조용한 아니야. 저는 뭐. 나한테 한방 먹었나? 응? 아유. 가혹하게. 아, 그 노스 이것 때문에 지금 지금 머리가 지금 한 대 맞춰 갖고 좀 가혹했나? 아, 노스. 그런 게 그 모스. 머리가 하도 나보고 약간 인상 쓴다는 얘기들을 좀 해서. 아, 그렇죠. 이렇게 말해. 그래. 아,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게 웃는 게 좋은 거잖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참, 내가 그랬지. 긴장 놓치지 말라고.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오늘은 시장 거의 많은 종목들이 네, 어제 올랐던 애들만 빼고 네. 주식이 요지경이다. 조금 올라주면 좋다고 세 있어. 탁 크게 빠지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아유, 좀 네. 나이가 많은 하자고.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좀 리포트들 좀 보고 다시 한번 장 좀 네, 볼까요? 오늘 일단 오늘 일정은 그 미국의 오늘 이제 저녁에 고용 지표 발표되니까요. 그 체크하시면 좋겠고 요새 위안화는 그래도 견조한 것 같은데 중국의 12월 외환 보유고가 또 발표되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 전략인데 하나금융 투자 이제 이재선 애널리스트가 겁먹지 말자는 이제 제목으로 좀 제목을 썼고요. 국내 증시는 뭐 물론 이제 상승도 쉽진 않습니다. 상단이 여전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게 미국의 이제 고용과 물가 지표 발표가 일단 오늘하고 또 다음 주에 물가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좀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 한 1,200원까지
지금 이제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이재선 연구원님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제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을 좀 적어주셨고, 예. 그다음 업종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 매수 패턴을 보면은 연초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는 있지만 업종으로는 운송 업종을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또 보험 업종이라든가 통신 업종 이쪽이 PER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코스피가 10.7배인데 뭐 보험이 7.1배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좀 낮은 PER의 업종들을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인데 아직 외국인이 안 산 업종이 현재 유통, 음식료, 증권 업종, 요 세 개 업종이 거기에 또 해당된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 일정으로는 일단 이제 다음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수요 예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모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좀 열리게 되니까요. 또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는데 일단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정들 한번 다음 주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BNK 투자증권의 김인 연구원님이 요새 이제 은행주도 좀 분위기가 괜찮긴 한데 네. 제목이 이제 강아지와의 산책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는데, 강아지와의 산책. 네. 그러니까 뭐 그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과 강아지가 산책할 때 그 개와 주인의 관계라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은 강아지가 앞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본질 같이 주인은 너무 앞서가는데 강아지가 너무 뒤쳐져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이 주가가. 네. 그래서 은행이 순이익이 7년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로 은행주가 지금 8.6% 정도 올랐는데 지수에 비해서는 한 20% 이상 지금 미달하고 있대요.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죠. 네. 근데 자기자본 이익률이 9.5%인데 PBR이 0.37배. 보통 자기자본 이익률이 두 자릿수면 PBR 한 배 이상 주거든요. 네. 근데 0.37배니까 뭐 정말 엄청나게 좀 싸게 거래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주를 좀 좋게 보는 건 정부 규제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부실 우려도 좀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 그리고 금리 상승기 진입을 했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미국의 은행 업종도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주도 한번 좀 계속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니까, 뭐 지방은행부터 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 기업들은 거기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막 확 오르고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하루에 막 5, 6%씩 오르는 경우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년에 보면요. 한두 번씩은 꼭 그런 날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예. 됐습니다. 네. 갑자기 막 건설주 막 건설주 막 이제 뭐 현대건설하고 뭐 아니에요, GS건설하고 막 찾아보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오늘은 이제 아, 건설. 건설을 또 안으려고 그러는구나. 건설은 또 우리 응? 계룡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응? 어떤 거요? 대전. 오? 계룡건설. 야, 물이 비싸. 비싸? 비싸. 얼마야? 아니, 35,800원인데요. 시총을 아니, 봐야지. 시총을 봐야 돼요. 계룡건설 주주들이 아, 계룡건설이요? 3만 원 가지고 그래. 시총 3,197억 원. 계룡건설. 아, 계룡 하늘채인가? 아니다. 코오롱이 하늘채죠? 코오롱 하늘채. 계룡이 뭐 있는데? 계룡? 계룡남인가? 아닌데. 계룡. 아, 계룡. 아, 제 아, 고향 기업인데 그걸 모르나? 계룡. 아, 계룡 뭐 있는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대전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아, 계룡 도사? 야, 근데 계룡주도 있잖아. 어? 계룡 도사. 아, 계룡. 너 아직 바닥이 너무 아, 리슈빌. 아, 리슈빌입니다. 네, 네. 리슈빌. 예, 네? 리슈빌. 아, 깜빡. IS 동선 적어놨잖아. 무슨 뜰인가 뭐 그거잖아. 뜰? 동서랑은 뜰에 가면 좀 그럴 텐데. 엘리네 뜰인가 뭐. 아 그래요. 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리슈빌이네 리슈빌. 네, 와, 야 대전 분들 많이 들어보구만. 여기 보니까 정부로 야 어떻게 리슈빌을 아는 분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지? 어, 그러게 신기하네. 아니 우리 와. 지역별로 한번 조사해 볼까. 네. 아 그거 어? 괜찮겠네. 대전 설문조사 한번 하시. 저기 어디야? 대구는 뭐예요? 우방건설이죠 우방건설.
동원 개발 아닌 거죠? 어? 동원인가? 동원? 동원 개발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방은 좀 옛날에 우방은 좀 안 좋아졌잖아 예전에.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CN 우방 갔다가 또 뭐 잘못됐지 그게. 네. 우리 대구에 우방타운가 아, 우방랜드가 뭐 있잖아요. 우방, 있긴 있지. 네. 있긴 있는데 지금 그 회사는 좀 잘못됐을 걸 우방은. 대구 건설이 뭐가 있지? 대구 서한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서한? 서한. 서한이란 기업이 있긴 있거든요. 어. 대구 경북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엘리니에 뜻들을. 야 하기야 뭐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지? 그치? 네. 와 막 자기네 동네 또 아. 계속 쳐달라네. 청구도 좀 안 좋아하지 않았나? 청구. 그래서 대구 지역의 건설 회사들이 다 별로 안 좋아졌어. 아 그래요? 대구가 좀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 서희건설이 약간 저 병원 같은 거 짓는 회사예요. 아, 병원 그래요? 특수 목적 건물이 서희건설 병원 네,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 그 뭐라 그래? 그 안전한 분양하는 거 있어. 네. 지역 주택 조합 그런 걸 많이 하지. 서희 회장님은 경주 분이야. 네네. 원래 북한에서 아. 내려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경주에서 아주 어렵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지. 이 건설주도 공부하면 재밌는 게 각각 건설주마다 다 특징들이 있다. 아 스토리들이 또 있군요. 네. 금호건설 같은 건 공항 건설 또 많이 하는 회사고. 네. 그다음 대우건설 인수했던 이제 중흥건설은 거기 전라도 쪽. 아 그 중흥건설 내가 저 여름에 우리 집사람 미국 갔을 때 친구들하고. 2박 3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 중흥 S클래스. 네. 아니 저기 어디야? 장성인가? 무안. 아, 무안. 무안 옆에 가면은 전북 무안. 예, 전남 무안 아니야? 네, 맞아요. 전남 무안. 나주 옆에 나주 그 영산포 옆에 가면은 아, 전남에. 중흥건설에서 아, 굉장히 무안해지네. 어? 아, 너무 무안해집니다. 중흥건설에서 만든 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앞팀의 회장님 가족이 치더라고. 아. 네. 야, 근데 대단하시던데. 왜요? 아니 연세가 한 80대 되셨는데 네. 건강하시더라고. 아 쭉쭉 날아갑니까?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아 그럼 뭐 진짜 날아가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 80대 어떻게 쭉쭉 날아가? 또박또박 잘 치시더라고. 아, 또박또박. 네. 사모님하고 치는 걸 배치. 좀 답답하셨다는 얘기 같네요. 아니 앞팀이 너무 못 나가서. 아니야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네. 따라가느라고 힘들겠습니다. 골프장 좋더마.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제 뭐 한 개 더 말씀. 아 좀 맨 저 이렇게 이야기 세트 하나 끝나면 좀 거기서 마무리 좀 하세요.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쇼하게 하나씩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아니, 오늘 김프로님 뭔가 좀 되시는 날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골프장이? 골드레이크. 골드 코스가 있고 레이크 코스가 있어. 금호수. 자 나주호. 아. 금호네요 그게.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뭐 네, 있습니까? 그 현대차 증권의 엄민영 연구원님 이제 제약주들도 연초 기대감이 있다가 조금 이제 무색해진 상황인데 일단 영국 오미크론 변이 추세 분석과 이제 제약 바이오세터 전망을 했는데 그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가 2천만 명 중에 이제 36만 명 분이 공급이 시작됐고요. 국내도 아마 조만간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노바백스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아마 1분기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이 좋은 점이 상온에서도 네.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금 mRNA 백신 뭐 모더나나 화이자는 좀 굉장히 차가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 영하 막 70도씩 한다는데 그거 네. 지금도 하고 있나 보네. 요즘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냉동백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영하 70도 막 맨 처음에 막 그 막 무슨 호송 작전에 막 네. 차에 막 있었잖아요. 네.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노바백스가 되면은 상온에서 된다 이거죠. 네, 신흥국이 좋아요. 신흥국이 이제 그런 시설들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으로 뿌려줄 수 있으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좀 백신 승인이 1분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결국 오미크론 변수도 완화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시험도 못 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 처방도 지금 늘질 못하고 있잖아요. 전통 제약사들이 사람들이 병원에 여전히 못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미크론이 좀 완화되고 이런 백신들이 오히려 좀 활성화될 때 제약업체들도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임상 3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조와 단백질 백신 이게 이제 임상이 잘 성공을 한다면 또 한 번에 또 백신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 리스크에서는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뭐 뉴스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그 이 S-OIL이라든가 정유주가 굉장히 좀 강하긴 한데 그 이유를 이제 보니까 윤재성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이 2022년 첫 번째 석유 제품 수출 쿼터를 이제 할당량 있잖아요. 그거를 56% 대폭 축소해 버렸대요. 아, 네. 그것도 저것 때문에 그래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티팟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소형 정유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 한국은 이제 정유사가 몇 개 없지만 근데 거기 이제 규제 들어가는 거죠. 그 매연이 많이 나오겠지. 네, 큰 그렇죠. 데는 그래도 좀 환경 관리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중소형 철강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 그 철강 감산처럼.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2025년까지 석유 제품 수출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논의도 하고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석유 제품 수출이 안 돼버리면 공급이 확실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정유 회사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하고 미국의 이제 가치주 장세 이게 맞물려 가지고 오늘 정유 업종이 좀 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은 조금 더 올랐는데 그죠? 네, 시장은 코스피가 0.82, 코스닥이 0.9%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다행인 게 좀 충격에서 벗어난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요만요만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아, 어제 오후 같으면 그냥 진짜 아 너무 흘러내리더라고요. 쭉쭉. 자. 이 정도 네네.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또 이렇게 아침에 그래도 좀 괜찮은 시장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빠져요. 제가 관찰한 결과는 영업이 기대치를 넘은 날은 거의 다 빠졌고 오늘 좀 어닝 미스 나왔잖아요. 약간 밑으로. 근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항상 좀 그걸... 네. 보면서 아니, 실적 좋다고 해서 빠진 거는 맞아. 네, 항상 거의 좀, 그날 네. 빠지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에 너무 의미를 안 두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방향성을 보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그 오스템 그 잡혔죠? 예, 네, 잡혔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금괴를 뭐 누굴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회장한테 네. 회장 지시 받았다는. 근데 회장은 또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그런 적 없다고. 아. 뭐야? 만약에 회장한테 배달된 거면 진짜 이건 뭐 이건 뭐 난리가 이건 그냥 나는 거죠. 저기죠. 그 뭐 상장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영진이 그렇게 된 거면 만약에 상황입니다. 아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네. 일이지. 기업 공개를 왜 해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만약 그게 사실이면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인 거지 그건. 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씨 측 그리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윗선 연계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좀 더 경찰 조사가 진행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유, 자 일단 금괴 이거 뭐 행방 찾으면 바로 나올 테니까 일단 남아 있는 금괴 행방 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 유쾌하다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친해지네. 또 제 잘못인가요? 아니 채팅창에서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얘기 좀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합시다. 금요일에. 알겠습니다. 네. 가볍죠. 어? 네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염승환 이사님도 저 한번 점심에 저희 3프로 오세요. 또 우리 아, 그 염블리와의 식사도 만들어 드릴게. 네 우리만 먹을 수 있나? 뭐. 점심이요? 저희가 시청자분들 한 번씩 아 우리 염 이사는 그러니까 요 방송 딱 끝나면 아예 3프로 TV를 안 보시는구나. 아예 그냥 워낙 바쁘셔. 아니 그게 아니고 전 골라서 봐요. 골라서 봐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초대했거든. 그러니까 3프로도 하고 염블리도 하고 박종창 부장도 하고 그럼 되겠다. 그러니까요.
꼭 우리만 할 필요는 그렇죠.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식사처럼 이렇게 저희가 소규모로 한 두세 분 요 정도 네, 모실 두세 분씩 이제 계속 모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정프로와의 식사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쪽에 아유 한번 인기 투표 한번 하죠. 이렇게 쭉 메뉴 놓고 누구와의 식사를 원하느냐. 그거 한번 해. 자신 있나 봐. 어, 저 자신 있죠. 어차피 누구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예? 네? 수익률. 그거는 솔직히 수익률. 솔직히 내가 엄청 불리하지. 왜냐면 자기는 아침 저녁을 하잖아. 저녁에 고정 팬들 있잖아. 네. 거의 몰표. 나는 아침에 살짝 아이. 하는데 이거. 형님은 좀 뚱뚱 있잖아요. 뚱뚱 끝난지 벌써 3달 됐어.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뭐 많은 분들에게 만나 뵙지만 네. 김프로님이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아, 네, 또 왜 이러실까? 진짜요, 진짜. 예. 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정말 인기 많습니다. 열 분 중에 세 분 정도가 지금 연불리님, 김프로님 축하, 축하라, 축하. 아 축하, 아. 축하님. 슈가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슈가도 우리 있죠, 그러니까. 정프로가 왜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 계좌 공개해드려. 이것만 피해가시면 여러분 네. 돈 벌 수 있어요. 야, 섭섭하네. 체육 나왔다, 야 체육. 체육. 정프로와 식사에 네. 네? 체육 옵션을 넣어. 체육 옵션 느거하고 안 느거하고. 야, 섭섭하네. 섭섭합니다, 네. 여러분.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고정에서 강한국 작가도 넣고 박세익 전무도 넣고 그렇지? 버라이어티하게 쭉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이다솔도 넣고 아 이다솔 어? 네 그지? 저도 신청해야죠. 그거는 이선엽 전타장도 넣고 괜찮네. 아 진짜 한 다섯 분씩만 이래 아니 한 한열 분씩만 초대해도 정말 나 정프로 그냥 징긴 거니까 정프로 많이 나오는구만. 아유, 됐습니다 여러분. 전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저 위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한 이번 한 주였고요.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첫 번째 주 시작됐고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또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